안녕하세요, 독일카시입니다. 오늘은 군자란에 주면 좋은 천연비료 두 가지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바로 이 계란 껍질이에요. 이 계란 껍질을 줘서 군자란은 조금 튼튼하고 꽃도 많이 보여줄 수 있는데요. 계란 껍질과 함께 주었을 때 더 높은 효과를 줄 수 있는 재료가 있어서 그것도 함께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군자란은 15년 이상 키운 군자란이에요. 굉장히 크고 꽃도 많이 피우죠. 다섯 촉 정도인데요. 이게 한 몸이에요. 그래서 오래 키우면 이렇게 촉도 많이 올라와서 꽃을 많이 피웁니다. 이렇게 꽃대 하나는 이제 꽃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키운 건 아니고 당근마켓을 통해서 분양을 받았습니다. 한 어머님께서 이게 너무 커지고 무거워서 관리하기가 조금 힘드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분양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어머님의 꿀팁을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많이 듣고 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화분 안에 뭔가가 많이 올라와져 있죠. 이렇게 계란 껍질이 많이 보입니다. 이 계란 껍질을 주시면서 키우셨다고 하는데요. 분갈이를 여기다 한 지도 4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군자란은 분갈이를 자주 하면 안 좋아요. 이 화분 안에 뿌리가 꽉 차야지만 꽃을 올려주는데요. 그 군자란에 대한 내용, 그리고 군자란 번식하는 내용과 잘 키우는 방법 등은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한번 올렸어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이 부분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갈이한 지도 오래돼서 흙에 영양분도 없고 한데 이렇게 꽃을 잘 피우는 비법이 바로 이 계란 껍질 비료라고 하는데요. 계란 껍질 비료만 줬을 때보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숯들이 보여요. 제가 이렇게 하나 큰 것도 이렇게 빼어놨는데요. 이렇게 숯을 올려놓고 키우신다고 합니다. 이 숯을 올려놨을 때 굉장히 좋은 점들이 있어요. 이 숯 같은 경우에는 살균 작용을 하고 정화하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화분 위에 올려두었을 때 물을 줄 때마다 조금 생길 수 있는 그런 좀 나쁜 성분들을 얘가 좀 먹어주고 제거를 좀 해줍니다. 그리고 이 계란 껍질을 비료로 주었을 때 벌레가 생긴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그거는 이 계란 껍질 안에 흰 막을 제거하지 않아서입니다. 이 흰 막은 단백질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부패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요거는 쉽게 벗길 수 있는 방법은 계란이 싱싱할 때 계란을 깨뜨리자마자 벗기면 쉽게 벗겨지니까요. 요렇게 흰 막을 제거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를 그런 부패를 막기 위해서 요 숯을 올려두는 것 같아요. 요 숯과 함께 올려두었을 때 이런 것들이 좀 부패하는 것도 방지하고 가장 좋은 효과가 있어요. 군자란의 꽃을 오래 피우기 위해서는 영양 성분보다 중요한 게 바로 세력이에요. 뿌리가 정말 화분 안에 꽉 들어차고 잎도 많아지고 해야지 빛을 많이 받고 그 줄기와 뿌리의 영양분을 저장해뒀다가 봄, 가을에 이렇게 꽃을 많이 피우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흙을 깨끗하고 오래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얘도 지금 4년 동안 분갈이를 안 했는데 이렇게 건강한 이유가 숯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화작용, 살균작용도 있지만 요 숯이 하는 가장 큰 역할은 흙의 산성도를 중화시켜주는 역할이에요. 이 숯 같은 경우에는 알칼리성을 띠고 있어서 화분 위에 올려두었을 때, 특히 오래된 화분 위에 올려두었을 때 요게 이제 물과 반응을 해서 약간의 알칼리성 성분을 이렇게 방출하기 때문에 이 산성으로 변한 흙을 조금 중화시켜서 뿌리가 조금 더 튼튼하게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계란 껍질과 숯을 한 화분 위에 올려두면 조금 더 건강하고 꽃을 많이 피우는 군자란으로 키워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영상을 종료하기엔 조금 아쉬워서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제 애기 군자란들도 한번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늬 군자란이고요. 요거는 노란 꽃을 피우는 군자란이에요. 요거는 무늬가 있는데 노란 꽃을 피우는 군자란입니다. 아직 어려서 한 3년 정도는 더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군자란 씨앗 심는 거 알려드렸는데요. 얘네들도 이렇게 이파리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조금 성장이 늦은 애들은 이제 잎을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조금 더 잎이 나와서 한 두세 장씩 되면 하나씩 분리해줄 계획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저희 집에서 만개한 군자란 소식 한번 들려드렸고요. 계란 껍질과 함께 쓰면 좋은 수채의 효능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